가슴에 대못을 박다. 미스트롯 3 경연 대회에서 참가자의 음악 저작권 논란이 불거져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한 참가자가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곡 아버지의 바다를 불러 감동을 자아냈지만 이 곡을 무단으로 고가 판권을 사들이지 않고 무대에서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 박서진과 음악가들에게 놀라움과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박서진은 이 곡을 정성 들여 만들었으며 음악 저작권은 예술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그들의 공을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음악 저작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박서진과 미스트롯 3 출연자들 간에 예전에 가까운 관계였던 점에서 이 사건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구입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아픈 일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스트롯 3의 제작진은 참가자가 이 노래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는 보컬 경연 대회뿐만 아니라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적용되며 모든 음악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음반 저작권 및 지적재산 권리 관리에 대한 제작사와 단체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음악 산업의 정직성과 경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당국과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슈퍼스타 가수 박서진이 트롯 챔피언 무대에서 효심 가득한 노래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담아 아버지의 바다라는 곡을 선곡하여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음악적 역량과 감정 표현 능력을 뽐내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진은 평소 슈퍼스타로서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평범한 공연이 아닌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 아버지의 바다로서 특별한 감정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무대에서 그는 화려한 노래 실력이나 고급 기술보다는 순수한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의 바다는 그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노래로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인간 극장에서의 고난과 힘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며 그간의 삶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노래로서의 기술적 소질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감성과 고요한 감정을 표현한 예로서 많은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트롯 챔피언 무대에서 박서진은 그의 아버지를 위한 효심 가득한 노래로 관객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였으며 팬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무대는 박서진의 예술적 역량과 음악적 재능을 더욱 널리 알리며 그의 음악 경력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장점을 더했습니다.